우레모입니다. 작년인가 재료를 여러 가지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뒀다가 이제야 처음으로 열어보게 됐습니다. 펜틀에서 나오는 오일 파스텔입니다. 색이 너무 적어서 50색밖에 안 됩니다. 다른 오일 파스텔들하고는 다르게 사각형 봉으로 되어 있고 엄청 단단합니다. 문결랑 서로 문지르면 이쪽에는 범벅이 되지만 반대쪽에는 아예 조금도 묻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예전부터도 문결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걸 병행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결을 이렇게 칠해두고 일종의 블렌딩을 하는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아주 단단하지만 조금씩 색이 묻어나와서 밝아지면서 채도를 떨어뜨리는 블렌딩에 도움이 됩니다. 찰필로 블렌딩을 하면 오일 파스텔의 색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이건 좀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밝아지고 채도는 떨어집니다. 두 가지 색 이상의 색을 섞어줄 때도 조금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찰필로 블렌딩을 하면 이렇게 두 색만 섞어주는 걸로 끝이지만 이걸로 섞으면 좀 다릅니다. 섞인 부분에 어느 정도 더 문지르는가에 따라 색이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그 외에도 네모나게 각이 진 상태라서 좀 더 정교하게 그리는데 용이한 점도 있고 아주 섬세하게 색이 섞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일 파스텔 중에서도 색이 너무 적어서 좀 답답한 느낌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잘 부러집니다. 원래 딱딱한 물질이 잘 깨지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뭉그러지진 않지만 너무 쉽게 부러지는 게 흠입니다. 아마 제가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텔 흰색을 블렌딩에 사용하기 위해서 쓴 적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완성해보는 건 처음이라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밑색을 입히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무른 오일 파스텔보다는 좀 수월한 편입니다. 무른 오일 파스텔은 여리게 칠하려면 꽤 힘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건 워낙 여리게 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쓱쓱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깊고 어두운 부분을 채우면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운 도칠은 다른 것들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두께를 관리하기 위해서 힘 조절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긋는 데에는 확실히 단단한 오일 파스텔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덧칠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덧칠이 진행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원하는 색으로의 덧칠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색이 얹히기보다는 섞이는 성질이 훨씬 강한 편입니다. 재질이 단단하다 보니 흔적이 나올 만큼 강하게 칠을 하면 입자가 얹히기 전에 먼저 밑색과 섞이는 느낌입니다. 살살 얹는 것도 불편하고 두껍게 얹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덧칠이 아주 미세한 블렌딩이 되는 느낌입니다. 층을 쌓아서 두께감을 주거나 깊이를 표현하기에는 무른 오일 파스텔보다는 확실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문교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해와서 이 재료가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습니다. 덧칠이 서너 번 올라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덧칠을 시도하면 칠이 벗겨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확실히 각지고 단단한 재질이라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리는 데에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교 오일 파스텔로 이렇게 섬세한 선을 그으려고 신경 써서 겨냥을 하고 그어도 엉뚱한 데 그어져서 여러 번 다시 그려야 하는 일도 많은데 이건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정교한 걸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꽤 쓸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펜텔 올 파스텔로 처음 그림을 완성해보고 느낀 점을 종합해보자면 우선 색이 너무 적습니다. 총 50색밖에 되질 않아서 후반으로 갈수록 제약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밝은색 계열이 너무 부족해서 흰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색의 섞임이 아주 좋아서 미세한 명도의 조절이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그만큼 덧칠에 대한 약점이 있어서 두께감이나 층의 깊이감을 연출하기에는 다소 불편합니다. 정교한 처리를 하기에는 장점이 많지만 덧칠이 거듭되면 칠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딱딱한 유리가 쉽게 깨지는 것처럼 딱딱한 만큼 잘 부러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은 올 파스텔로 그리던 힘 그대로를 적용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부러집니다. 이상이 펜텔 올 파스텔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해본 사용 후기입니다. 몇 년간 주로 문교 올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다가 최근에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올 파스텔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문교도 꽤 쓸만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재료에 대한 욕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부 내돈내산입니다.